네, 박련수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인간관계에서 집착하고 또 멀어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작은 것에도 상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좀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남들이 좀 못해주거나 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또 한없이 우울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선생님 강의를 보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며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유롭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때문인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버립니다. 의식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빠져나오기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고요. 근데 다른 건다 앞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풀면 되는데,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욕심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괴로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건 괜찮은데,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이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문제다,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면 안 해야 되느냐? 그게 바르다면 꾸준히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질문자는 그걸 꾸준히 해서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한 생각에 빠지면 잘못 헤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질환에 들어갑니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에 들어가거든요. 우울증이다, 결벽증이다, 완벽증이다 할땐 뒤에 증자가 붙잖아, 그죠? 그럼 그건 병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질문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애쓰지 말고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본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하나의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조금씩 있지만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다 그러면 어때요?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이게 어떤 사로잡힘이 아주 심하면 약물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뭐 약물까지 아니면 상담 치료를 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점차 극복이 되지만은 지금 질문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빨리 어때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치료 완치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런 완화된 기반 위에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은. 훨씬 더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해보고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고 막이 정도는 그 전문가가 볼때 누구나 다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수행을 하면 되고 조금 심하다 그러면. 자,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개선해야 될게 100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한 50은 해결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0 갖고 이제 노력하면 되는데, 이 100을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면,
너무 힘에 부친다. 그러다가 하다가 포기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권유하고 싶은 것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걸 하고 난 뒤에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저한테 의사가 이래 말합디다. 이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가 자가치료,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러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순서가 좋은데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뭐 그런 기회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 어려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병원에 갔다 오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업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다운되고 그렇다는 거는 내가 노예라는 얘기예요. 내가 노예다. 내가 그 사람의 노예다. 또는 내가 바깥에 있는 존재들의 노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코에 냄새 맡는 것, 내 혀에 맛보는 것, 내 감촉에 느끼는 것, 내 생각에 내가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주인이 조금 좋아하면 어때요? 좋고 주인이 약간 심각하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건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떠냐? 뭐 조금 나쁜 소리 들어도 그거 별로 구애를 안 받고 조금 좋은 소리 들어도 별로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빙긋이 웃는 수준이고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나도 뭐 다음에 좋아지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바깥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 이래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너무 놀아나면 내가 너의 생활을 한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바깥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이유도 없이. 그러면 왜 화를 내느냐? 왜 욕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거기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셨어요. 상대가 막 욕을 하는데 빙긋이 웃었다. 그럼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오히려 부처님께 끌려 들어온 거예요. 왜 웃냐? 하고 시비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끌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물어봤어. 당신 집에 가끔 손님이 옵니까? 이러니까 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대화의 주체가 바로 부처님이 딱 잡아버린 거. 그럼 올 때 선물도 가져옵니까? 오지! 그러는 거. 그럼 선물 당시 안 받으면 그 선물 누구 거요? 아, 그냥 가져온 사람 거지. 그래. 근데 왜 그걸 물어?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나한테 욕을 선물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안 받으면 그 욕이 누구 거요? 이랬어. 그러니까 딱 그 사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욕설하는 사람하고 금방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거기 끌려 들어갔어. 왜 욕을 해? 이래. 그러면 말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종로로서 그 사람의 유도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때마다 이러면 내가 노예다. 이렇게 딱 자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예 생활이다. 내가 노예로 전락한 거다.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지. 여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관점을 딱 가져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안 됐다. 이번에는 끌려가서 너의 생활을 했다. 다음엔 내가 해봐야지. 난 안 돼. 이러지 말고 연습이 필요하다. 10번 안 되면 11번. 11번 안 되면 12번. 20번 안 되면 21번.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상대가 화를 낼 때 내가 빈 것이 웃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럼 되네. 나도 되네. 이렇게 기분이잖아. 그죠? 야, 나도 되네. 20번 만에 난 됐어. 난 30번 만에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번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20번 만에 됐다면 다음에는 이제 10번 만에 되고 다음엔 5번 만에 되고 다음은 2번 만에 되고 다음은 이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되는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전에는 30번 다 안 됐다면 이제는 30번 중에 한 번 안 되는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자유, 자기 중심성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걸 꾸준히 연습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20번 안 되면 21번, 30번 안 되면 31번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도전을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건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 치료를 좀 받아야 돼.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나가보면 좋겠다. 뭐 되고 안 되고 이건 너무 따지지 말고. 네. 더 질문 있어요? 네. 좀 사람을 어떻게 좀 대해야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는 사람은 그냥 대하지.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이게 없어요. 욕을 해도 웃고 웃어도 웃고 이렇게 대하면 제일 좋지. 안 되면 연습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증문즉석을 신청할 때는 사실 좀 명쾌한 해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좀 좋아지고 그런 걸 좀 잘못되게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꾸준히 노력하고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게 이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박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꿈깨듯이 팍 깰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한마디 말 듣고 꿈깨듯이 꽉 깨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에 가서 이제 끓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점진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급변도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